안녕하세요. 산호이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취생과 그리고 진짜 왕초보를 위한 열무김치 딱 한 단 담기 하는데요. 홍고추가 없으신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고추 없이 김치 담는 것에 대해서 구독자님이 신청해 주셔서 오늘은 마른 고추 가루로 열무김치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최대한 간소하게 간편하게 해드릴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 왕초보니까 열무 다듬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무 한 단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열무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누런잎 있죠? 누런잎만 이렇게 떼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고요. 누런잎 없으면 그냥 이대로 다 쓰겠습니다. 뿌리도요, 이렇게 아주 잔 거는 잘라내겠습니다. 그거는 깎기 힘들거든요. 잎이 좀 지저분한 건 떼시고요. 이렇게 한 이 정도 길이. 이런 것도 자르겠습니다. 너무 뿌리가 좀 지저분한 거는 길이는 일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3등분 내면 될 것 같아요. 끝에 한번 잘라가지고 담아주고요. 중간에 한번 잘라주고 하면 자, 이 정도 길이 되죠. 이 정도 길이. 딱 손에 잡으면 정도? 이 사이에 좀 지저분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잎을 먼저 이렇게 다 잘라줍니다. 이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일이 조금 편해지거든요. 끝이 어차피 잘라줄 거니까. 자, 잎을 먼저 이렇게 다 잘라준 다음에요. 뿌리만 남았거든요. 자, 이 뿌리만 이제 다듬어주면 돼요. 그러면 좀 간편합니다. 만지기가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굵잖아요. 그러면 한 4등분 정도. 이런 식으로. 절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열무김치는 절이지 않고 담습니다. 씻어주겠습니다.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줄게요. 열무나 배추나 무엇이든 나물을 씻을 때요, 아주 맑은 물 나올 때까지 씻는다기보다는요, 보시면 요 바닥에요, 이제 흙이 있나 없나를 보시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약간 여기 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흙이 안 보일 때까지 씻으시면 돼요. 전 지금 요게 네 번째 씻었고요. 이제 요거 씻으면 다섯 번째입니다. 바닥에요, 흙이 있나 없나 보시면 돼요. 이게 흙이 없으면은 이제 다 씻은 거예요. 이제 흙이 빠지도록 이제 놔두고요. 이제 양념만 준비하시면 돼요. 밀가루 풀을 좀 끓여야 되는데요. 왕초보 분이시라도 밀가루 풀은 끓이는 거는 배우셔야 됩니다. 종이컵에 물 한 컵을 넣고요. 그리고 자취생이라도 집에 밀가루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밀가루를 이렇게 한 스푼 넣습니다. 자, 거품기로 좀 저어줄게요. 녹물이 없이 잘 저어지거든요. 밀가루 한 스푼으로 풀 끓이는 거는요, 이게 금방 익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좀 저어줄게요. 타지 않도록. 자, 잠깐만 이렇게 끓일게요. 그럼 밀가루가 금방 익습니다. 이제 다 익었거든요. 불은 껐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자, 생수 종이컵 한 컵을 다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미지근하게 이제 금방 식어요. 밀가루 풀은 미지근하게만 식으면 되고요. 믹서기에다가 이거를 갈아줘야 됩니다. 만약에요, 믹서기가 없으시다면 양파 반 개를 강판에 갈든지 아니면 잘게 다져주셔야 돼요. 마늘은 이렇게 갈아놓은 거든 뭐 통마늘이든 이렇게 소주잔 하나 정도 분량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줌. 그리고 양파는 작은 거 반 개입니다. 자취생들 이런 분들은 왜 집에 양파, 뭐 대파 두 가지 다 만약에 구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저는 양파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양파가 그런데 그렇다고 대파를 영 안 살 순 없잖아요. 양파와 대파를 번갈아 가면서 사시면 좋아요. 두 가지 다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홍고추 없이 하는 거거든요. 마른 고추 가루를요, 3분의 2컵, 스푼으로는 듬뿍 5스푼입니다. 이렇게 갈아줍니다.
홍고추를 쓰시면 국물이 항상 이렇게 발그레하게 맛있어 보여요. 마른 고추를 쓰시면 마른 고추가 무겁거든요. 김치를 담아 놓으면 고춧가루가 국물 아래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보면은 별로 맛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뒤적이면 다시 빨간물이 나오니까 또 맛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넣고요. 갈아주는데요. 갈아주는 이유는 빨갛고 맛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불려주는 기능도 있고요. 뭐 1분만 갈아줘도 됩니다. 갈아졌으면은요. 멸치의 뜻을요. 한 이렇게 두 스푼을 넣습니다. 저는 여기 밥스푼이고요.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바로 그 밥스푼입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참치액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그게 감칠맛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참치액이 좀 비싸고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맛소금을 씁니다. 제가 조미료를 아주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꼭 맛소금이라도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열무거든요. 요거를요. 한 스푼 넣어줍니다. 아, 요 맛소금이 싫으신 분은 참치액이나 다른 조미료, 뭐 천연 조미료도 뭐든 넣어주시면 좀 좋고요. 뭐 정 없으면 안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걸 섞어보고요. 소금을요, 스푼으로요, 이런 식으로 싹 깎아서 한 스푼을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램으로는 6g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짭짤할 겁니다. 제가 오늘은 자취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파를 안 썼고요. 대파 있으시면 물론 이렇게 잘게 썰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양파만으로도 맛을 한번 내볼게요. 네, 너무 빡빡 문지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살살 문질러 주시면 돼요. 좀 살살 문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남아있는 것도 마저 긁어주시고요. 요게 요 밑에 게 영 안 딸려 나온다 싶으면 물을 조금 넣어서 한번 흔들어 주셔도 돼요. 자, 물을 약간만 넣었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긁어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충 묻히셔도 돼요. 놔두겠습니다. 지금 양념으로 이제 숨을 죽이는 겁니다. 30분 지났거든요. 아까 꼈던 장갑을 다시 끼고요. 이제 숨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물르셔도 이게 괜찮습니다. 빨래 치대듯이 안 치대시면 돼요. 열무는 너무 치대면 이물어지거든요. 또 놔두겠습니다. 자, 이 열무김치를 익어야지 맛있는 줄 아시는데요. 사실은 익지 않고 지금 이 상태가요. 밥 비벼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익어서 밥 비벼 드시는 것보다도 이게 더 맛있거든요. 오늘은 자취생을 위한 김치이기도 하니까 또 제 영상 보면은 자취생을 위한 그 양배추 쪄서 강된장 만들어서 쌈싸 먹는 거 있습니다. 요 위에 느낌표 누르시면은요. 자취생을 위한 요리가 쫙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또 자취생 요리 요 영상 다 보시고 또 선택해서 또 보시면 돼요. 쌀 두 컵을 씻어서 밥을 앉혔습니다. 요거 하는 방법은 제 양배추 쌈에서 보면은 자세하게 있거든요. 된장에다가 제가 멸치 좀 부셔서 넣고요. 자, 물을 이렇게 약간만 소주잔 하나 정도만 이렇게 넣고요. 고춧가루를 원하시면 이렇게 좀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밥솥에다가요. 밥솥에 물을 좀 넉넉히 넣어놔야 돼요. 자, 이렇게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사 누르겠습니다. 요 밥이 다 돼갈 쯤 되면 이 열무김치가 다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열무김치가요 이제 다 됐습니다. 숨이 다 죽었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잘 됐습니다. 지금 짜지 않고요 아주 간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몇 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맛있는 열무김치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1.8L 되는 통이거든요. 여기 열무김치가 딱 한 통 됐어. 아까 밥 제가 또 해놨잖아요. 자, 밥도 이제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무김치 이렇게 완성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밥도요. 이렇게 밥과 된장찌개까지 완전히
된장찌개까지 다 됐습니다. 여기 좀 강된장이거든요. 좀 짭짤해요. 그럼 강된장으로 드시면 돼요. 요거를 뭐 좀 순순하게 하시고 싶으면 된장을 좀 덜 넣으시고 물을 조금 더 들어가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게 밥물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국물이 더 많이 생겼거든요. 요거를 꺼낼 때는 이렇게 찬물에다 손을 좀 담가서요. 순간적으로 꺼내시든지 아니면 장갑 끼고 꺼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드실 만큼만. 이거 금방 담았을 때요. 꼭 이렇게 비벼가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완전 나물 비빔밥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된장찌개를요. 이렇게. 넣고요. 도시락김이나 뭐 김가루 있죠. 이렇게 조금. 벌써 침 넘어가네요. 자, 이렇게 비벼 드시면은 아주 맛있는 열무 비빔밥 됩니다. 열무 김치는 진짜 웬만한 주부들도 담기가 좀 겁을 내는 열무 김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초보분들 또 혹시 자취하는 학생들도 담아 드실 수 있습니다. 열무김치 다 됐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비비실 때는 열무가요 너무 커요. 가위로 좀 자르셔야 됩니다. 한번 맛보시고 나면요 두고두고 이게 아마 계속 드시고 싶을 겁니다. 제가요 장담합니다. 맛있겠습니다. 양념과 같이 어울려서 먹으면요 열무 맵지 않고요 약간 열무의 그 쌉쌀한 맛이 좀 나긴 해도 또 이 맛이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꼭 이렇게 열무 비빔밥 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그런 표현 집 나간 입맛이 싹 돌아옵니다. 다이어트는 언제 하나 몰라.